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문짝을 사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또 파일이 날라갔어요. 정확히 방금 저 장면 이후로 3일치의 영상이 제가 막 밤새서 하고 아침에 들어가고 그렇게 작업했던 3일치의 영상이 파일이 또 지워졌습니다.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업체도 가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못 살렸고 또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도 작업하고 있거든요. 남아있긴 하지만 이 중간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버려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요때 3일 동안 제가 뭐를 했냐면은 작업을 일단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문짝은 이 구멍이 뚫려있는 베이지 색깔 요 문짝이 또 있더라고요. 요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구독자님이 찾아주셔가지고 저기 메모리 치트 요 버튼 여기다 꽂고서 이렇게 새걸로 지금 꽂아놓은 상태고, 그리고 이 문짝 배선들 앞에 뒤에 두 개 뒤에를 전부 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바꿨는데 아예 배열도 전부 다 바뀌고 없던 배선 만들어 가지고 새로 꽂고 요게 약 하루 반 정도 걸렸고요. 그리고 사이드 미러 배선도 전부 다시 작업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지금 막 그 난리 나 있는데 중간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작업이 3일 걸렸거든요. 뭐 문짝하고 이런 뭐 다 그냥 생략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배선 작업 다 하고 딱 눌렀더니 시트 작동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다 빼놨고 유리창이 안 닫혔습니다. 창문이 왔다 갔다. 저희 동승석은 되는데 나머지 세 개는 운전석하고 뒤에 두 개는 유리창이 아예 안 움직여가지고 멘붕이 온 상태에서 BSD 후측방 경보등도 점검하라고 경고등이 들어오는 그런 한마디로 그냥 뭐가 다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. 이게 그 3일 동안의 일이에요. 이게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부품 대리점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? 막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. 이게 두 번째 파일이 날라가니까 사람이 막 해탈이 되더라고요. 그 용량이 한 1.2TB 정도 되는데 뭐 되게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 그 뒤에 날이고요. 그 중간에 또 한 3-4일 정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촬영한,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편집해서 올려볼게요. 앞으로는 파일 관리를 정말 잘해서 다시는 이렇게 파일이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. 저 그것도 샀어요. 갑자기 이름이 생각, 나스, 그 시놀로지 그것도 사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파일이 이렇게 없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조만간 그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봬요.